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조건축의 이론과 실제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우리 전통 목조건축인 한옥을 완성하는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한 채의 한옥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집을 짓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집 지을 준비와 집 터를 잡는 일이다. 이는 목조 건축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난 뒤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올바르게 고르고 구입하여 잘 관리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식재료가 신선해야 좋은 요리가 되듯 목재를 잘 선택하고 관리하는 일은 목조 건축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목조 건축물이 들어설 집터를 잘 고르고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 규준 틀을 이용해 건물이 들어설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한 후 기둥이 놓일 자리에 초석을 놓는다. 집터 만들기는 목조 건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사이다. 본격적인 목조 건축에 착수하기에 앞서 필요한 연장과 그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연장에 대한 올바른 기능 습득뿐 아니라 작업 시 닥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목재의 치목, 즉 원목을 용도에 맞게 잘 다듬고 깎는 과정에 들어간다. 치목의 첫 순서는 비교적 작은 부재인 석가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석가래의 치목이 끝나면 기둥과 보, 도리 등 건축에 필요한 부자재 순으로 치목 작업을 진행한다. 치목이 끝나면 본격적인 가구 과정으로 들어간다. 한옥은 대표적인 조립식 목조 건축물이다. 치목을 마친 목재를 정해진 방법과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짜 맞추면 집의 뼈대가 완성된다. 현대 건축학에서 말하는 프레임 공정인 셈이다. 이렇게 골조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붕 공사에 들어가는데 한옥에서 지붕 공사는 곧 기와를 얻는 일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한옥은 외형적으로 건축물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뼈대 공사와 지붕 공사가 끝나면 외벽과 내벽을 쌓는 벽체 공사와 바닥 공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문짝과 창 등 수장 공사와 도배 등 마감 공사를 마치면 비로소 주거가 가능한 한 채의 목조 건축물이 완성되게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옥 짓기의 첫 번째 과정, 집 지을 준비와 터잡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목조 건축의 사전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잘 해야 합니다. 시작을 잘못하면 나중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 무엇보다 사전 계획이 치밀해야 한다. 집 지을 계획을 잘 세우려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집이 어떤 집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충 어디에 있는 누구네 집처럼 비슷하게 만들겠다든가, 또는 어느 영화에서 본 그런 집처럼 지어보겠다는 식의 막연하고 모호한 생각은 금물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계획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 원하는 집을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공사 과정에서 낭패를 보기 쉽다. 무엇보다 집을 짓는 일은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냉혹한 현실이란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집을 짓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고친다는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비용적인 측면과 거주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첫 단계인 사전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자. 우선 몇 사람이 살 집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집의 규모를 결정하고 용도를 정한 뒤 모든 건축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두 사람이 살 집을 열 사람이 살 수 있는 크기로 짓는다면 경비와 시간의 낭비가 너무나 심할 것이고, 반면에 열 사람이 살 집을 두 사람 크기로 짓는다면 공들여 짓고 나서 살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용도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주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집의 형태와 설계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만약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큰 대청을 만들 수 있고, 노인들이 살 집이라면 경치 감상을 위해 누각을 첨가하는 것도 좋다. 건축 비용에 대해서도 냉정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누구든 건축비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집을 지으려 하지는 않겠지만, 건축비란 대개 예상보다 초과하면 초과했지 덜 드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예비비를 염두에 두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준비성은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건축 인력이다. 전문 회사나 믿을만한 도편수에게 공사를 맡긴다 하더라도 인력 수급에 관한 한 방심은 금물이다. 일을 하는 목수나 인부들이 갑자기 다른 공사장으로 철새처럼 날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직접 공사를 감독하거나 시공할 경우에는 인력 수급에 관한 만반의 대비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전에 계획하지 않는 자는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적어도 마음에 드는 목적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전 준비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한 사전 계획이 완료되면 그에 알맞은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 설계도는 집의 규모와 간사리, 기둥 높이, 구조, 지붕과 창호의 모양 등 건축의 모든 요소들을 집약한 도면을 말한다. 이 설계도에 따라 물목, 즉 건축에 필요한 자재의 종류와 양을 추산해 볼 수 있고, 소요 경비와 공사 스케줄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이 설계도는 18평짜리 전통 한옥 살림집을 위해 그려진 것이다. 크기는 작지만 주방과 욕실, 거실을 포함해 방 3개를 갖춘 한 가족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집이다. 옛날 한옥을 짓는 최고 책임자를 도편수 또는 대목으로 불렀다. 말하자면 목수 가운데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옥은 당연히 이 대목의 솜씨에 의해 품질이 결정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이름난 대목들이 이런 설계도를 그리는 일은 드물었다.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설계도와 물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굳이 설계도를 그리는 일은 불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계도 작성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야 나중에 벌어질 시비와 불편을 막을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전통 목조 건축은 서양 건축과 달리 얼마만큼의 크기에 어떤 용도의 집을 지을 것인가가 정해지면 대개 그 건축 양식은 일정하게 정해지는 편이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는 그리 복잡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우리 전통 목조 건축은 칸이라는 방식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 칸은 네 개의 기둥이 이루는 사각 공간을 말한다. 만약 열 칸짜리 집이라면 칸이 열 개인, 즉 네 개의 기둥이 이루는 사각 공간이 열 개인 면적의 집을 뜻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간사리라고 부른다. 이 간사리의 크기에 따라 그 사이에 끼워질 보와 돌이 등 다른 부재의 길이도 결정되기 때문에 간사리는 집을 지을 때 공간 구성의 기본 단위 역할을 했다. 결국 한옥이란 간이란 최소 단위의 사각 공간을 기역, 니은, 미음자형으로 증식시켜 공간을 구성하는 독특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설계도에 나와 있는 집은 18평짜리 살림집이다. 퇴마루를 포함하면 21.78평이다. 그렇다면 이 설계도를 기준으로 필요한 물목, 즉 건축에 필요한 자재의 종류와 양은 얼마나 될까? 귀에 익은 말도 있고 낯선 말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종류가 다양해서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생각되지만 집을 짓다 보면 곧 익숙해지고 구별이 갈 것입니다. 자, 그럼 한옥 건축에 꼭 필요한 주요 자재들을 실물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에서 가장 큰 수직 부재인 기둥은 땅에서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사람의 몸 가운데 등뼈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물론 집의 크기에 따라서 굵기나 길이가 달라지지만 어떤 형태의 집이나 어떤 크기의 집에서도 지붕을 받쳐매고 벽과 벽이 의지하여 서로 연결되게 하는 기둥은 말 그대로 기둥과 같은 존재이다. 기둥 같지 않은 기둥도 있다. 천장의 가장 높은 한가운데서 우람한 모습으로 마루돌이를 받치고 서 있는 대공이 그것이다. 대공은 대들보 위에 걸쳐진 마루보 위에서 다시 마루돌이, 즉 종돌이를 받치고 서 있는 짧은 기둥을 말한다. 마루돌이를 받침으로 마룻대공이라고도 하고 넓은 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판대공이라고도 부른다. 아무리 작아도 분명히 수직 부재이므로 대공은 기둥의 하나로 취급한다. 두 기둥이를 가로질러 도리를 받치고 있는 나무를 보라 하는데 그중 가장 큰 보가 대들보다. 대들보는 집의 중심 기둥을 가로질러 얹혀지는 큰 목재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벽체와 벽체를 힘있게 고정시키면서 지붕을 받들어주는, 말하자면 누운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마룻보는 일반적으로 5량 이상의 가옥에 쓰이는데 보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서 마룻대공을 받쳐준다. 종보는 대들보와 마루돌이, 즉 상량 사이 중간 높이에 설치된다. 도리는 대들보와 90도 꺾인 각도에서 연결되는 부재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석가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천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양면의 석가래가 만나는 도리를 마루돌이 또는 마룻대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상량이라 부른다. 상량은 마룻대공이 받치고 서 있다. 상량은 용마루 바로 밑에서 석가래를 받치게 된다. 도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부스름한 돌이 밑에 덧댄 네모난 각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여다.
장현은 도리를 받치는 역할을 한다. 도리 아래에 들어가므로 장현은 도리와 같은 개수가 쓰인다. 장현은 장혀라고도 부르는데 한자로 혀설자를 써서 장설이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기둥과 기둥 사이를 단단히 연결하는 넓적한 모양의 부재가 바로 창방이다. 창방은 기둥이 세워지면 기둥에 가장 먼저 맞춰진다. 창방의 머리 부분을 기둥의 홈에 맞춰 깎아낸 뒤 커다란 나무매로 쳐서 단단히 끼운다. 창방이 기둥에 물리고 나면 그 위에 도리를 얹게 된다. 창방에 도리를 얹기 위해서는 주두라는 이음재가 필요하다. 주두는 홈이 파인 접시 모양의 작은 부재로 주두의 홈에는 장혀가 단단히 물리면서 도리와 연결된다. 기둥 위에 창방과 주두를 물린 뒤 수직 방향으로 도리를 얹고 수평 방향으로 들보를 걸치게 된다. 장혀와 창방 사이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접시 모양의 작은 부재가 소로다. 소로는 장혀와 창방 사이의 공간을 메우고 힘의 균형을 맞춰준다. 석가래는 기와를 올려놓는 지붕의 골격을 가리킨다. 지붕 틀을 만들기 위해 종도리에서 처마도리까지 걸쳐지며 중도리에서 주도리로 걸리는 긴 석가래, 즉 장현과 종도리에서 중도리로 걸쳐지는 짧은 석가래, 즉 단현이 있다. 처마를 형성하는 석가래 위에 각진 석가래가 덧붙여지면 부연이 되는데 이를 덧석가래 또는 며느리 석가래라고도 부른다. 부연은 부유층 한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일렬로 쭉 배열된 석가래들은 긴 부재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평고대다. 처마와 처마 사이에서 버선코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부재를 추녀라고 하는데 대들보와 더불어 가장 큰 부재 중의 하나이다. 든든하고 듬직하게 생긴 추녀는 중도리와 주도리에 걸치면서 앞부리가 길게 기둥 밖으로 돌출된다. 이 처마의 돌출 각도는 45도가 되며 처마가 어떻게 석가래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처마의 아름다운 곡선이 만들어진다. 개판은 석가래 사이에 빈 공간을 덮는 판자를 가리킨다. 이 개판 위에 진흙을 잘 덮고 기와를 얹으면 지붕이 된다. 일종의 천정 바닥인 셈이다. 기와를 올리고 나서 하는 일을 수장들이기라고 하는데 벽체와 문짝, 마루놓을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 인방과 벽선, 문선을 들이는 일을 말한다. 인방은 주거 공간의 분리와 문틀을 만들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하는 목재로 출입구나 창등의 아래 위에 놓여 벽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땅바닥과 평행하여 연결되는 인방은 걸리는 위치에 따라 상, 중, 하인방으로 나뉜다. 벽 아래 중방에 대는 널 조각이 머름대다. 찬바람을 막고 방 안의 온기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바닥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머름대 위에 설치되면 크기와 모양과 상관없이 창이 되고 머름대가 없으면 문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제
집 지을 물목이 준비됐으니 집 지을 땅, 즉 터에 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집 지을 땅에 대해서는 어떤 왕도도 없습니다. 발품을 파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모든 대상 토지를 직접 찾아가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며 주변 마을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들어도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하고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면 집을 못 지을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거나 돈만 있다고 해서 집 지을 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터를 고를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땅을 구입하기 전에 옛사람들은 꼭 풍수지리를 봤습니다. 밑자니 허우맹랑한 미신 같고 그냥 무시하자니 뭔가 찜찜한 이 풍수지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옛사람들은 집터나 묘자리를 결정할 때 대개 주관을 불러 좌향을 보았다. 좌향이란 집터나 묘를 등진 방위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방향, 즉 주변의 산세와 지세를 가리키는 말로 주인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풍수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땅에 관한 자연이치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풍은 바람으로 기후와 풍토를 가리키며 수는 물에 관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런 자연의 모습을 인간의 운명과 대응시켜 생각하는 것이 풍수사상이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가장 좋은 주거지로 배산임수터를 꼽았다. 즉, 아름다운 산을 뒤에 두고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는 양지바른 곳이 가장 좋은 집터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인 온난 기후에 속한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연간 평균 기온은 같은 위도상의 다른 지역보다 낮고 겨울이 긴 편이다. 따라서 산을 등지면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고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앞에 물이 흐르면 식수와 농업용수의 해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풍수지리가 아니더라도 대산임수는 가장 이상적인 집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람 사는 데는 양명해야 한다는 풍수사장의 믿음에 따라 남향의 동향문을 으뜸으로 쳤는데 이 역시 북반구에 자리한 우리나라의 위치상 남쪽의 따뜻한 햇볕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집이 밝아지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풍수지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자연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공간 사상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유별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의 전통 풍수지리 사상을 새로운 각도로 조명하고 발전적 해석을 통해 현대 건축에 응용한다면 보다 풍요로운 정신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공간 개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가족들이 함께 먹고 쉬고 잠자는 곳인 집터는 함부로 고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런 옛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상이 풍수지리였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이란 유별난 자리가 아니라 사람 살기에 좋고 집이 오래도록 잘 보존될 수 있는 조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집터를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족한 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채워나간다는 마음입니다. 집 근처가 허전하면 나무를 심어서 채우고 물이 없으면 샘을 팔 것이며 바람이 세면 바람 막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집을 짓기에 마땅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비보라고 합니다. 집 짓기에 훌륭한 땅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자신의 의지로 좋은 집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복과 행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집 짓기 위한 사전 준비와 설계도 작성, 그에 따른 자재 추상, 그리고 집터 정하기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필요한 자재를 현장에서 직접 선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